자영업자뿐 아니라 예비부부도 시위에 나섰습니다. 이 식사 없이 99명까지 참석으로 결혼식 방역 지침이 완화되긴 했지만 참석 인원이 49명이든 99명이든 보증 인원이 그대로여서 식사비 등 부담 비용은 여전하다는 겁니다. 이 애매한 정부 대책이 예비부부 화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. 주말에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. 예식이 막 끝났는데 신랑 신부와 몇몇 친지만 보이고 식당은 썰렁합니다. 너무 황해요. 같은 주말 수도권 대형 쇼핑몰.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식당은 이용객이 가득합니다. 200여 명 수용 공간이지만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. 같은 식사 공간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서로 다른 코로나 거리두기 방침 때문입니다. 7월 정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100평 이상 점포 내 식당은 출입 명부만 관리하면 이용자 수 제한이 없지만 예식장은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한정됐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제한 때문에 예식장과 예비부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. 계약 시 수백 명으로 예상했던 하객이 코로나로 수십 명으로 줄었지만 식장 측이 원 계약 인원대로 식비를 청구하거나 식사 하나는 인원수만큼 자신들이 판매하는 답례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. 인원을 줄여주는 대신 1인당 식비를 두세 배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. 수도세,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반영이 된 거다. 예식장 측은 방역 지침대로 수십 명분 식사만 팔아선 수지를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. 49명 해봐야 뭘 하면 이 전반적인 이 업계는 아마 이미 망했을 거예요, 전부 다가. 결국 식장 요구를 안 따르면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 취소 시 회사들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된다. 정부는 예식장 측에 특수 상황인 만큼 인원을 줄여 재계약해 줄 것을 권고만 하는 상황입니다. 계약에 대해서 행정명령 바꿔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해서 최대한 그게 이제 약관을 통해서. 정부는 최근 식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예식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늘려줬지만 식비가 갈등 원인인 상황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. 소비자들과 예식장들이 좀 인원 조정에 있어서의 그런 좀 충돌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조금 개입을 할 필요성도 있고. 예비 부부들이 답답한 마음에 한 달째 각종 시위까지 해보지만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습니다. 축하받지 못하고 이렇게.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.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.